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찐 양심이시죠.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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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또 저희가 한 주가 가기가 무섭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걸로 저희가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아마 이 얘기가 가장 이슈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볼 때 또 블링크가 아주 열받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블랙핑크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을 경질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워딩이 만들어질 정도. 자, 그것도 한미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이게 정말 이 문장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굉장히 경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김성수 평론가님이 예언했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우린 세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이 정권은 연예인 혹은 연예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그냥 70년대 식으로 궁정동 안가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얘기를 딱 던지면 야, 이거 질 바이든 아이디어라잖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질 바이든의 아이디어 일리가 없다. 두 번째로 거짓말 해명의 끝판왕을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그 기사 8개를 비교해서 보면서 최소한 6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해명이 사실일 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자기 각자 영역에서 쏟아내고 있어요. 조만간 완전히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그럴 때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K-콘텐츠 위기가 진짜 시작됐다. 이거 현실이다 이제. 지금 당장 불핑을 이대로 불렀다라고 하면 더 재앙인 거죠. 네. 불핑의 일정이 펑크나게 되면 그 펑크난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그 쓰나미들, 그거를 윤석열이 책임져 줄 겁니까? 참담하다. 정말 사실 BTS 때도 뭐 군입대 가지고 지금 약점 잡은 거냐 이러면서 좀 화가 나게 했었는데 이번 블랙핑크 때는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김어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제발 좀 시험에 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에서 활동하기만 해도 너무 벅차. 진짜. 뭐 프랑스에서 너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 그 공연 소화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굳이 왜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제발 좀 놔달라라는 네.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유명한 뭐 가수든 뭐 영화 배우든 셀럽이든 그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자신들이 거기다 숟가락을 얹는 일종의 후광 효과를 하기보다는 네. 음으로 양으로 밑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나중에 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게 미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블랙핑크가 세계적으로 제일 선호도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블랙핑크 시험을 왜 얘기했냐면 블랙핑크는 지금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지고 네.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스타일을 구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 정부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단번에 다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국격 혹은 국가 브랜드 자체도 타격을 입는 거고 전 세계적인 팬들한테도 타격을 입는 것뿐만이 아니고 블랙핑크는 더 이상 이제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된다. 특히 K-POP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팬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금 국가 브랜드를 높여주고 있는데 굳이 왜 그것을 시험에 들게 해서 여러모로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망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갖다 데려다 쓴다고 하더라도요. 네. 좀 그 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걸맞는 곳에 쓰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 같은 팀이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옆에서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자기의 장사에 써먹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진짜 분통이 터지다 못해 정말 고소를 하고 싶어요. 네. 아니 블랙핑크의
그 브랜드를 아까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정말 제3세계에서 태어났지만 우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이 어떤 국빈 만찬에 가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 제껴야 되겠습니까? 레이디 가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올 리가 없어요. 레이디 그럼요. 가가가. 어? 자기가 팔고 있는 그 이미지가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근데 그거를 깨라고 하는 거예요. 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고 자기네들한테 맞는 사람을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건 맞잖아. 아모르 파티에 뭐 김연자 씨 이 정도면 딱 맞아. 아니, 김은국 씨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은국도 지금 최고죠. 그럼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 되잖아. 네.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시면 그분들을 좋을 것 비하하는 같아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의 이미지나 그분들이 팔고 있는 세일링 포인트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맞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김은국 씨를 평화하는 게 아니고 김은국 씨는 좀 그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지. 원할 수 네. 있으니까요. 그런 활동에 전혀 관심이 네. 없어요. 저는 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정치와 연관되길 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연관될 수도 있는데 네. 자기 가치를 갖고 연관되는 예를 들어 BTS가 나는 그 세계 그 청년들한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우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 정치적으로 내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낸다. 좋잖아요. 그리고 뭐 블랙핑크가 지금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영혼을 갖다 구가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때로는 남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약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후 환경이 운동가들과 같이 한다.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걸 하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게끔 세팅을 하고. 근데 이거는 무슨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국빈 만찬에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줬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게 맞냐고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두 분의 평론가님이 굉장히 분노를 표현해 주셨는데 일단 상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프로그램인 국빈 만찬에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의 합동 무대를 마련하자라는 제안을 질 바이든 여사가 했다.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를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7차례나 묵살을 해서 또 다른 라인으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격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팩트인 거죠. 네. 네. 지금 이 상황이 가능한 걸까요, 일단?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를 아시나요? 알긴 할 거예요.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예. 네. 잘 모르겠는데는. 어쨌든 뜬금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이 7차례나 묵살을 했다라는 건데 네.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일을 하실 분인가요? 빙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특히나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보면은 허황된 찌라시인 거예요. 이건 거의 가세형급의 우익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지금은 국빈 만찬이잖아요. 네. 근데 국빈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국빈이에요? 질 바이든이? 아니잖아. 우리 대통령 부부가 국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초대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갖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진행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협의를 구하는 거라면 또 몰라.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니네들이 그거 좀 성사시켜 줄래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국빈 쉽지 않죠. 쉽지 않죠가 아니라 그런 게 그게 외교 관행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예를 들어 만찬에서 그래서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만찬에 무슨 그 공연을 하고 그리고 공연을 보고 어디 가고 이런 거는요. 아, 국가 안보실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의전 비서실 상황이지. 김일범 비서관 날라간 사람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네. 그분이 묵살했으면 이해하겠어. 아니, 근데 안보실장이 묵살했대잖아. 이름 자체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분들에게 이 행사를 주최하라고 갑자기 행사실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적 보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블랙핑크가 네. 상상력 죽이는데 근데 네. 그 여사 이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아. 질 바이든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네, 우리나라 여사님 아니야? 그런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를 놓고 봐도 그래요. 블랙핑크가 네. 어떤 브랜드인지를 몰라.
근데 블랙핑크가 유명하다는 건 알아. 그리고 국빈 만찬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노래를 시킬 수 있다고 믿어. 이런 것들을 질 바이든이, 질 바이든은 교육자예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육자가 그럴 리가 없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난리랍니다, 진짜. 생각해보세요. 질 바이든이, 어? 레이디 가가를 불러다가 내가 밥 먹는 데 가서 노래 부르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디 가가와 레이디 가가 팬들이 소송해요. 어? 그리고 그게 최소한, 이거, 이런 팀들은 레이디 가가나 블랙핑크 1년 스케줄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스케줄을 째고 여기를 갖다 끼워넣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몇 달 전에.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영업방해 아니에요? 업무방해잖아. 말씀 듣고 보니까 옛날에 생각나는 게 있어. 이 심사를 가면은 업계에서 이제 입찰 제안서를 내잖아요. 네. 제안서를 내면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약간 사기꾼들. 뭐냐면은 야 요즘 잘 나가는 사람 무조건 집어넣어. 최고 탑. 근데 저 업체가 저 사람을 섭외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뭐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잖아요. 그럼 레이디 가가 쪽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블랙핑크 나와요. 우리가 꽉 잡을 수 있어. 아 양쪽에 지금 사기를 치면서. 예. 블랙핑크한테 가가지고는 레이디 가가 우리 잡아놨어. 거의 확장작이야. 아... 뭐 친해. 뭐 이러면서 그 결국에는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B급, C급 그 제한 업체들이 생각나거든요. 예. 그 버릇을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야. 네. 이 B급, C급 업체가 어딘지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코로 시작되는 데 아닐까요? 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질 바이든 여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찬에 연예인을 불러서 뭐 노래를 듣고 이런 걸 즐기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럴 수는 있어. 어디서 이제 이 요즘에 보면 레이디 가가하고 그 블랙핑크가 서로 교류를 많이 해요. 네. 실제로 서로를 리스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동으로 무슨 공연을 어디서 준비를 해. 그러면 거기를 갖다 갈 수는 있어.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게 미국식이야. 그렇잖아요. 그것도 딱 돈 내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경비를 갖다가 다 미국이 내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와서 만찬하는데 노래를 부르라는 거잖아. 이 인식은 완전히 궁정동 안가에서 술 처먹는 인식이에요. 그게 어디 거겠냐고요, 사실은. 안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 냄새가 전혀 아니야. 아메리칸 스타일도 어떻게 그렇게 식사 잘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노래 시키냐라는 거죠. 사실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사에서 뭐 예전에 가요 톱10 이런 네네.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냥 뭐 부르면은 다 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방송이 너무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권력이죠. 그러니까 가요 톱10 가능해요. 사실 뭐 방송국에 그 아직도 보면은 예를 들면 한 10년에 만 원씩 올라가나 이래요. 그래가지고 30년 차 되면은 10만 원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이 엔터테인먼트 특히 뮤지션 문화는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렴하게 갖다 쓰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도 있지만 탑 클래스 올라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갖다 쓰는 문화, 문화 아닌 문화. 이것이 사실 궁정동 안가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69시간 뭐 일 많이 부려먹겠다 이런 마인드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값싸게 그렇죠. 사람을 부려먹겠다. 네. 그 예술도 값싸게 취향에 그냥 응십자리 부르겠다. 이게 사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 사대부들이 그냥 광대 부르고 기생 부르듯 하는 게 그냥 암암리의 권력이었던 전리품처럼 내려온 거거든요. 이 시대에 21세기에 네. K-POP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우르는데 그런 행태를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조선에서는 그 기생들을 제대로 대접을 해줬다고. 아우 그리고 그 근데, 수준이 굉장히 높죠. 예, 이런 식으로 싸구려로 부르는 거는 나는 일제 그것도 궁극시대 때가 아닌가. 그때 그러네. 군인들 전부 다 막 이상하게 옷 벗고 그러고 놀던 그런 분위기에 냄새가 나잖아요. 네. 아니 서민 씨 생각은 어때요? 사실 이쪽 아이디어가 백악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아, 솔직히 저는요 이게 백악관 아이디어다라고 당연히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청와대에서 먼저 꺼낸 아이디어라고 확신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 자체가 영부인의 생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다만 지금 보면 만약에 그 가수를 부르지 않아서 화가 났다면 적어도 그 가수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뭐 사건의 지평선을 불렀던 윤하를 알까요?
그녀와 아유 두꺼비를 잘 알지. 그러니까 그들을 알고 그들을 부르지 못한 게 화가 나는 사람은 오히려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체의 냄새가 나. 그래서 업체를 운영한 사람의 그래, 딱, 냄새가 네. 딱 내가 기획자야 이런 사람 냄새가 나잖아. 그것도 싸구려 기획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그 흔적을 기사에서 발견했어요.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한 기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 국빈 만찬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를 초청하면서 미국 쪽에서 YG에게 섭외가 들어갔다면 네. 그렇게 들어가야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한국을 통해서 섭외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 국무부가 이게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그런 협조를 갖다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YG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백악관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TS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백악관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거 저기 미국 대통령이 초청을 했으니까. 네네. 그 국무부에서 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UN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쵸? UN에서 얘기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국빈 만찬 제의를 받았대. 이게 누구겠어요? 대통령실이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걸 뭐 뭉갰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야. 하다가 트라이 하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은 누군가가 뭐 하게 됐고 그거를 또 야, 제 능력 없습니다. 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옆에서 헐뜯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는 게 그림으로 딱 보여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한 줄씩이긴 하긴 하지만 하나씩 새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바로 대통령실 안에 세력 다툼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일이 발생했다. 특히 뭐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와 외교관 김성한의 싸움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예, 사실 김성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40년 직이에요. 네, 뭐 40년, 50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주된 캐리어를 전부 외교관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그리고 외교적 관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게 통용되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김태효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김태효라는 사람은 진짜 외교 무대에 등장했던 적이 이명박 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죠. 그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네. 이거의 주인공이에요. 김태효가.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친일적이고 아주 사대적인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럼 무조건 그걸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인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어공과 늘공의 차이다라고 이제 완화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던데 정확히 말하면 충성 홍위병과 그리고 국익을 갖다가 그래도 살짝이라도 고민하는 그런 외교관의 차이다. 그래서 저는 그 대결에서 아주 비극적이게 홍위병이 이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에요. 김태우 씨는 또 뭐 아크로비스타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둘 중에서는 김태우 씨가 더 여사하고 가깝죠. 좀 40년 지기 친구가 아니라 동네 친구로 선택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식 평론가님은?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K-팝 내지는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갖다 쓰는 것 자체 이런 행태들이 다시 또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이고요. 네.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은 블랙핑크가 이번에 한미 동맹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노래와 뭐 정체성들이 맞다. 그래서 그걸 수기 끝에 공식적으로 섭외를 하고 뭐 소속사도 그걸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랬으면은 굉장히 클리어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뭔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뭐 소속사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BTS처럼 밝히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은 비선.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사람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는가?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비선 쪽에서 진행됐는지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이건 그냥 막말로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해지는 건데 이 세력 다툼이 겉으로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기자가 제대로 취재를 하고. 네. 아 지금 그래서, 무슨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건가?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취재가 딱 터지기 전에 빨리 덮어야 돼. 아. 빨리 경질시키고 해야 돼. 네. 거기에 블랙핑크와 레이디가 그걸 썼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쳐죽여야 돼. 아, 그런 식의 논리가 과거에도 좀 있었죠. 뭔가 정치적으로 많았죠.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연예인들의 뭐 마약, 결혼, 뭐 이혼 이런 식으로 확 덮었잖아요. 스캔들로. 이게 검찰들의 솜씨들이었잖아요. 항상 캐비넷 속에 쟁여져 있는 연예인 마약 사건 그리고 어딘가 정보 라인에서 수집해온 뭐 이혼설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요한 사건 덮을 때 특히 자기네들이 아. 뭐 수사 잘못하고 이런 것들 덮을 네. 때 툭. 요즘에 갑자기 이혼설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70-80년대 사고 아닌가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네. 바로 직전에 계속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네. 갑자기 마약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다. 근데 그 마약 쪽에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한 전언에 따르면 왜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하느냐? 진짜 마약이 심각하냐? 물론 심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수사하면 되죠. 왜냐면 마약 전담 수사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네. 대검찰청이 나섰고, 그 다음에 청와대, 심지어는 뭐 여당 대표 해가지고 굉장히 판을 굉장히 크게 벌렸잖아요. 그게 이제 70-80년대 접근 바쁨인데, 그 하는 것은 이제 마약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네. 마약 수사하는 이유는 굉장히 주요 인사들의 자제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파일을 축적하는 거예요.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약을 하는 아. 사람들은 환자예요. 환자죠.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왜냐하면 경찰들이 다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대검찰청이 나서느냐? 결국 대검찰청이라는 건 주요 권력 위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경찰청 간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주요 기업에 아니면 유명인들. 유아인도 마찬가지고 그 파일을 축적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자기에게 불리할 때 하나씩 한다라는 것. 그 와중에 사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가지고 네. 많은 젊은이가 세계적으로 케이팝을 사랑했던 분들까지도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앞으로 계속 뭔가 마약 수사를 정권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흘리지 않을까. 네. 그랬을 때 언론들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속 김성TV가 이제 또 지적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뭐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이 외교를 하겠답시고 나라를 파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한미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70주년을 맞고요. 일단 한미동맹 자체가 70주년을 맞는 해이고 뭐 반도체 지원법도 있고 IRA법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건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싹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서 네. 인권적 상황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다 블랙핑크로 말아먹었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솜씨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상황들이 알려져가지고 시끌시끌하게 돼서 그래서 그 묻힌 게 아니라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되잖아요. 성과가 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도 져야 되고 또 마침 그 알력 다툼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쁘게 보이는 애를 키워주고 싶고 에이 스토리 한번 짜봐 이랬다면은 지금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 거고 진짜 한국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 사실 이게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 상무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요구를 삼성이나 LG나 이런 쪽에 SK 한지 아십니까? 거기 그 반도체 뭐 이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엑셀 파일을 요구했어요. 그 엑셀 파일 요구한 게 뭐냐면 나중에 초과 수익을 얻게 되면 또 뺏겠대. 네. 뺏고. 네, 그리고 수율까지도 다 공개해야 돼. 수율이라는 건 결국 불량품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건데 그거는 영업 비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도체 회사들조차 뭐 대만의 회사들조차도 그거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출하라는 거야. 왜 이런 거는 문제 제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먹겠다는 건데 사실. 네. 사실 지금 미국이 위기에 몰리면서 모든 걸 다 지금 그 영업 비밀까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왜 한번 얘기를 못 하나? 일본에서도 말 못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묻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초청해가지고 공연하면 모든 게 다 이게 됩니까? 거기다 지금 사실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경질시키고, 아 물론 사퇴를 했지만, 그리고 주미 대사가 공석이 된다는 건. 주미 대사를 안보실장에 집어넣었으니까 주미 대사가 공석이 돼요. 그래서 주미 대사는 또 거기 미국 내에서 수행을 하고 미리 여러 가지 미국 내 사정들,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또 소스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걸 할 사람이 없어. 그 상황에서 안보실은 또 이전서부터 아주 극우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일보다는 정치질을 갖다 한 걸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지금 또 안보실장이 되는 거예요. 네. 총체적 위기다. 총체적 그리고 또 교체된 자리 중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태우 라인으로 많이 교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 또. 그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야, 참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 라인, 이 외교부 그 외교비서관 라인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거를 다 땜빵으로 지금 진행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 이랬기 때문에 결국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아니 이렇게 라인으로 채우는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이렇게 하면은 코드 인사다 뭐다 난리 났죠. 뭐 문고리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왜 언론은 이렇게 조용합니까? 언론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언론이 그 코드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지적 안 하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사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 문화 산업에도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 바꿔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 없을까요? 아, 사실 저는 YZ에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들이받아야지. 네. 아, 사실 그 뭐 YZ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방송에도 자기 소속사 가수도 안 내보내고 심지어 보도자료 하나 안 줘요. 맞아. 블랙핑크가 이렇게 굉장히 그 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매도 불구하고 많은 방송사들이 엄청 접근을 하거든요. 취재조차 안 해줘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C등급을 받은 이 업체의 분위기가 나는 그쪽에서는 겁 없이 접근한 거거든요. 근데 YG는 태도가 뭐 다른 때에서 보이는 것 좀 약간 달라. 약점이 잡혔나? 아시잖아요. 빅토리. 예. 마약 파티 거기서도 마약이잖아. 네. 이 놀라운 그 우연들 이게 우연일까? 이 바닥에 우연이 없거든요. 그 마약들 대충 다 무마를 시켜줬잖아요. 이거 자꾸 흔들까? 이래 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러니까 우리가 캐비넷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화산업들이 다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통제가 될 거라는 네. 거예요. 캐비넷 쫙 확보해놓고 가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번엔 니들 걸로 덮자. 다음번엔 니들. 이러면은 K-콘텐츠들이 정말 심각하게 그 위상들이 떨어지고 네. 또 갑자기 싸이처럼 부른다고 해서 들어와. 그러면 저쪽 일정 펑크 내니까 신뢰도가 떨어져.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펑크, 노쇼 이러면 진짜 끝나 거의. 그런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거는 우리 문화산업들을 아주 진짜 내부 공격이 더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공격하는 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문체부가 굉장히 액티비티 해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한대. 근데 사실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은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 K-콘텐츠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경제 엉망이잖아요. 다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다 필요 없고요. 건드리지만 말았으면 좋겠어. 그것만 좀 단속을 잘 해도 엄청나게 성과를 내시는 거다. 이게 잘 하고 있는 걸 자꾸 흔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부분만 해도 된다. 이 와중에 카카오는 또 거대 독점을 완성시켰어. 아니 그 거대 독점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어. 제일 위험한 거는 카카오가 그것이. 지금 엄청난 제국을 만드는 건데 문체부에서 예산 배분 조금 나눠주면서 진흥을 한다? 아니야. 생태계 자체를 어떻게 보존해줄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럼 결국 뭐냐? 카카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권이 어디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사님과 친하다는데 또. 이러면은
와, 국가 자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잘 나가는 맞습니다. 유일하게 잘 나가고 있는 건데. 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 자 그럼 보고 싶다. 예.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답니다. 예. 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잘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너무 마음 아픈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제발 지금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것 같거든요. K 콘텐츠, 네. K 문화, K 팝. 네, 버려두세요. 제발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광고 잠시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시기 기댈 곳이 없잖아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지만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드물 겁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막상 혜택을 받으려고 보면 받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알려드리고요. 내 나이에 꼭 맞는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해드립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성수대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성수 커피.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매일 이렇게 커피를 주시는데 끝나고 갈 때면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네. 정말 싸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타가 공유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고요. 아까 커피 만드실 때 보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천천히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데 요즘 커피 유목민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커피 마실까 고민하신다면 지금 김성수 커피로 한번 갈아타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드립백 세트 10봉 3박스 39,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원두 세트는 36,000원, 배송료가 3,300원 별도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문자 예약 주시면 되는데요. 010-8304-2124 010-8304-2124 전화 말고요. 문자 예약 주시면 김성수 커피가 배달됩니다. 자,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블랙핑크 그리고 레이디 가가 뭐 우리 K-콘텐츠 K-팝 저희가 지켜야 합니다. 파격수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